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기는 빨간색 앤틱 전화기를 만들어 봤어요. 재미있게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먼저 빨간색 클레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조금 도톰한 두께로 밀어주신 다음에 이런 지름 2cm의 원형 틀을 사용해서 찍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가면서 화면과 같이 약간 둥근 삼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앞쪽에는 전화기 버튼 부분이 들어갈 거라서 약간 납작하게 눌러줬어요. 그리고 빨간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서 전화기의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주세요. 이제 금색 클레이를 같은 크기로 떼어서 바닥에 놓고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보다 작은 크기의 반죽을 둥글려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1cm 정도의 원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쑤시개 꼬지를 약 1cm 간격으로 잘라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파일이나 사포로 끝부분을 평평하게 다듬어줍니다. 접착제를 사용해서 미리 만들어둔 빨간색 손잡이 부분과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수화기의 금색 부분도 함께 붙여줍니다. 이쑤시개 부분을 금색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빨간색 클레이를 화면과 같이 수화기 부분에 덧붙여줍니다. 세공봉으로 콕콕 찔러서 스피커 부분을 표현해주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제 아까 만들었던 지름 2cm의 원형을 전화기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까 구워둔 흰색 클레이를 일정 크기로 잘라줍니다. 파일이나 사포로 끝부분을 평평하게 갈아줬고요. 붙일 부분에 미리 올려서 대강의 위치를 잡아준 뒤 접착제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얇은 펜으로 숫자도 적어줬어요. 이제 빨간색 클레이를 가늘게 밀어서 이쑤시개 꼬지에 감아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렇게 수화기와 뒷부분에 선을 붙여주면 완성인데 가운데 기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기어이 제가 부러뜨려 버렸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모양으로 기둥 부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금색 클레이로 가운데 기둥을 만들어줬고요. 같은 길이로 얇게 민 클레이를 화면과 같이 붙여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금파를 발라서 오븐에 구워주세요. 이제 접착제로 잘 붙여주시면 앤틱한 느낌의 옛날 전화기 완성입니다.